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지방교행, 이제 한국사를 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시험지가 바로 B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에 11시 정각에 이제 시설 직치시는 분이 문제지를 올려줬는데, 그때는 제가 뭐 교행이 이제 시설직이 세 과목이라서 이제 문제지를 좀 빨리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교행 맞나? 근데 나중에 이제 교행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시설직하고 그냥 일반 교행하고 문제지가 동일하더라고요. 교행은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출제를 하는데, 평가원에서 출제한 지가 2015년, 16년, 17년 이번에 세 번째인데, 이게 교행은 참 골때립니다. 지금까지 60문제 전부가 난이도 합니다. 난이도 중에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순간 보는 순간 이제 이게 눈으로 쓱 불어도 한 5분 안에 풀 정도로 아예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제가 참 해설 강의를 하기도 좀 부끄러운 뭐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뭐 만점을 안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95점 받은 사람도 무지 찝찝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사실상 이 교행 한국사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변별력이 없다. 뭐 국가직 지방직에 비하면 훨씬 쉽다. 뭐 이거는 뭐 거의 한능검 중급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건 뭡니까? 뭐 신석기 시대를 묻고 있으니까 자, 요건 이제 쉽게 자,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바로 비설문 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교행은 특징이 말장난을 안 친다는 거죠. 이제 이건 평가원에서 내기 때문에 말장난을 치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옥저죠. 그래서 이제 옥저의 민며느리제에 대한 설명인데, 옥저 하면 뭡니까? 가족 공동무덤. 바로 골장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특한 장례 풍습이 삼국지 위서동이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방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교행하고 소방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지하기 쉽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3번 정도 되면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국가직 지방직의 뭐, 난이도 하 정도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백제에서 이제 불교를 수용한 게 이제 침유왕 때, 384년, 침유왕 때니까, 자, 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눌지왕 때, 자, 신라와 백제가 낮에 동맹을 맺은 게 433년, 쌤이 요 연도는 좀 애워야 되는 연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2담로를 파견했다. 이건 이제 무령왕 때니까, 관산성 전투가 성왕이, 무령왕 아들인 성왕이 전사한 거니까, 자, 요거, 3번은 니은과 디귿이 맞죠. 그 다음에 리을은, 자, 국호가 남부여로 계칭되었다. 요건 이제 성왕 때니까 다로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번 문제도, 뭐, 이 정도는 뭐, 사실 이 정도 틀리시면 맞을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요건 뭡니까? 자, 향소 부공민 할 때 그 소 수공업에 대한 얘기죠. 소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이나 소나 부곡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더 가혹한 수치 부담을 졌다. 관직 진출에도 일정한 제한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뭡니까? 이게 거주 이전에 제한을 받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인이지만,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더 낮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5번 문제는 누구겠습니까? 자, 이게 달구벌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 자, 요거 바로 통일 직후에, 자, 전제왕권을 확립한 신문왕에 대한 얘기죠. 신문왕. 그렇죠? 자, 신문왕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왕 하면 동그라미 3번에 국학 설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정전지급은 성덕왕, 동그라미 2번에 건호는 법흥왕, 동그라미 4번에 덕서삼분가는 원성왕,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 아주 쉽죠?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쌍기, 세 번째 줄에 쌍기 나왔으면 뭐
자, 고려. 자, 누굽니까? 4대 광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광종 때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다. 동그라미 1번이 그대로 정답이고요. 자, 문제를 풀면서도 좀 많이 부끄러우시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해설하는 저도 상당히 쪽팔립니다. 이런 문제를 내가 지금 저기 토요일 날 빨간 날 지금 집에 쉬어야 되는데 나와서 이런 문제를 내가 해설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자, 7번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원종물류, 서권사림, 힌트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요 등에서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송에 유학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종파를 개창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힌트가 하나도 아니고, 한 세 개쯤 힌트를 줬습니다. 자, 누구죠?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각국사 의천이니까, 자, 교관 겸수, 내외 겸전.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진우리고, 동그라미 3번은 요새, 동그라미 4번은 자, 누굽니까? 이련이라고 하는 승려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선해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이건 대동법이죠.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이 대동법이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공을 현물 대신에 쌀로 내게 하는 제도가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법이 원래 처음에는 이름이 선해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관장하는 관청이 선해청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에 봤더니까, 자, 9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경국대전 편찬사업에 착수했다. 직전법을 실시했다. 자, 그러니까 세조가 되겠습니다. 오, 이게 교행은 군주를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군주를.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단종 복위 운동을 계기로 집현전을 혁파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조는 힘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경련을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성종. 동그라미 3번은 세종.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성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봤으니까, 자, 10번 문제는 뭐죠? 그렇죠. 성악지교에서 이율곡 선생이 성리학의 왕도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신앙, 재상의 역할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건 이황이 아니라 이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번 이황. 동그라미 2번, 자, 뭡니까? 자, 요거는 이제 송시열이 되겠죠. 송시열로 분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야, 이거 교행 골 때리네. 또 군주 왕을 또 물었어. 하나, 둘, 셋. 와. 자, 누굽니까? 정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조하면 초계 문신제도, 문신 초계제도. 자,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어영청. 사실 이제 어영청이 이제 인조 때 이미 있었고요. 자, 이 어영청을 확대하면서 북벌을 준비한 사람은 효종이죠. 그래서 이제 선택지가 좀 애매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영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이건 철종 때 1862년에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자, 여러분 12번 문제는 근현대 문제네요. 자, 요거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자, 부면협의회 같은 게 나왔으니까 부협의회 같은 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자, 신임 총독은 사이토 총독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자, 무슨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 통치. 자, 그러니까 문화 통치와 관련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자, 이런 말하고 한국인 민간 언론에 발간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1운동 1주년을 기념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창간되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3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거는 뭐겠습니까? 자, 요건 이제 1894년 자,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자, 이런 말하고 9월 봉기 제2차 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2차 농민봉기 당시에는 삼내에서 봉기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나중에 결국 이제 남적과 북적이 이제 합세를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에게 패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1894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894년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거, 자, 뭐겠습니까? 그렇죠. 전차는 1899년부터니까, 쌤이 절대연도, 절대사건 할 때 이거 많이 강조드렸죠. 요 연도 꼭 외우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 이제 제중원이 정답이 되겠죠. 제중원은 나중에, 광재원 때까지 이 제중원이라는 이름은 계속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독립신문은 1896년이고요. 요로부터 2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차도 제가 1899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13번 문제는 자, 뭡니까?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를 봤더니까 요것은 자, 역시 이제 근현대 쪽 문제인데요. 자, 뭡니까? 자, 그렇죠. 군대를 해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군대산 때문에 일어난 게 몇 차 의병? 자, 바로 3차 의병. 자,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정미의병과 관련된 걸 골라봐라. 서울 진공작전 13도 창의군. 바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자, 14문제가 전부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5번 문제 갑니다. 15번 문제. 자, 요거 이제 쌤이 국민대표회의는 절대연도라 그랬죠. 1923년 절대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은식이 2대 대통령에 취임한 게 자, 1925년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나서 2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으니까 바로 2번이 돼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한국국민당은 이제 1935년이고요. 자, 민족혁명당과 시기적으로 비슷하죠. 자, 그 다음 이제 건국강령은 충칭임시정 보니까 1941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자,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는 충일전쟁 직후에 자, 여러분 조선민족전선연맹하고 자, 뭡니까? 시기적으로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뭐 아주 쉽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를 봤더니까 자, 이게 뭡니까?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보낸 것은 자, 누굽니까? 1883년에 민영익을 단장으로 자, 보빙사절단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16번 문제를 봤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12번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가 무려 9 문제네요. 근현대사가. 이야, 이게 근현대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원래 교행이 6대4거든요. 전근대사 60%, 근현대사 40%인데 이번에는 5.5대 4.5 비율로 나왔습니다. 17번 문제를 봤으니까 이건 뭐 신간회죠, 신간회. 자,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신간회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 당시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자,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자, 진상보고대. 이걸 우리가 일명 민중대회라고 하죠. 이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 18번 문제를 보시면 자, 뭡니까 요거? 그렇죠. 요거는 이제 1960년 4.19 혁명과 관련된 것이죠.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19번 문제를 봤더니까 요게 뭡니까? 요건 봤더니까 농지개혁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개혁과 관련된 거. 자, 여러분 지주들에게 자, 지주들에게 이제 그 토지 소유 상한선 3정보로 정했죠. 3정보 이상의 땅은 자, 국가가 유가증권, 즉 지가증권을 발급해서 매수하고 이걸 뭡니까? 농민들에게 불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자, 유상매입, 유상분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몇 번이 정답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건 49년이고 농지개혁이 실시된 건 6.25전쟁 바로 한 달 전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요 동그라미 1번은 요거는 이제 1950년대 원조 경제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자, 요 신항공사는
미군정기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군정기가 끝날 무렵에 50총선거를 앞두고 기속농지의 일부를 민간에 불화한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실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봤다니까 요건 뭐 뻔할 번째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되겠습니다. 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 한 달 뒤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자, 유엔 동시가입은 이거보다 자, 여러분 몇 달 전이죠. 1991년 9월 달 아니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1985년에 딱 한 번 있었고요. 자, 나중에 2000년 이후에 이산가족 고향 그러니까 이산가족 그 상봉이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남북 조절위원회는 이건 7.4 남북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교행을 봤더니까 자, 무려 9 문제가 근현대 쪽이 되겠습니다. 전근대사, 근현대사 5.5 대 4.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거의 한능검 중급 수준으로, 한능검 고급 수준도 아니고 한능검 중급 수준으로 아주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상하고 법원하고 교행은 사실상 같은 사람들이 낸다. 수능 출제한 사람들이 이걸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보면 수능보다 더 수능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죠. 자, 여러분 교행은 교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사에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사는 공부 시간을 확 줄여야 됩니다. 뭐 거의 일주일에 6시간 정도 공부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행은 한국사가 뭐 내년에도 뻔히 쉬울 거예요. 2015년, 2016년, 2017년 난이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포커스도 비슷합니다. 아주 철저히 수능적으로 출제를 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교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아마 조금 이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감을 좀 잡았을 겁니다.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뭐 해설을 길게 안 드립니다. 이 정도 가지고도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념 한 바퀴 정도만 돌리신 분이면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교행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